네, 그러면 이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명드릴 내용들인데요. 건축공학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을 해서 지금 이 설명회까지 오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지만, 이 건축공학 전공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들을 이제 짧게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학과에 대해서 교수님들이라든지 또 학과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소개드릴 내용들, 자랑거리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과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리고 대학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공통 공지 사항을 안내해 드리는 것으로 해서 오늘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TV는 많이 안 보지 않을까요? 공부하느라고 TV 볼 시간들이 많이 없었을 것 같고요. 인터넷 매체들을 주로 많이 볼 텐데요. 최근 들어서 TV 프로그램에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이미지들의 방송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종영한 프로그램도 있고, 현재 방송이 아직 진행 중인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제 그 건축과 관련돼서 특별히 인테리어나 주택, 주거시설과 관련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죠.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부 활동들이 많이 제한되고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그집 안에서의 여러 가지 그 인테리어를 좀 바꿔본다든지, 또는 이제 본인들이 더 원하는 그러한 집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주거라고 하는 공간에 대해서 좀더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최근 들어서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EBS에서 방영하고 있는 건축 탐구 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좀 좋아하는데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나중에 이 프로그램도 한번 찾아서 보면 건축공학에 대해서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TV 프로그램 안에도 건축, 주택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건축이란 무엇인가? 이런 이제 기본적인 질문을 또안 해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 표시 면접을 보면서도 이러한 질문들, 관련된 질문들도 받아본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아주 쉽게 정의를 하자면, 의식주 중에 주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존과 생활에 적합한 건조환경, 이 자체를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떤 공간을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힘, 이런 것을 건축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근데 이 건축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 문화적으로, 또는 이제 지역의 어떤 기후의 특성, 또그 시대의 기술의 어떤 수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다른 건축이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와 사회에 따른 인간의 삶을 담는 문화의 척도다, 이렇게 좀 거창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건축을 좀더 입체적으로, 다각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축을 다시 한번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하자면, 인간과 인간의 모든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적인, 기능적인, 입적인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공간 자체를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러한 공간을 구성하는 행위를 건축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구조, 기능, 위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구조, 기능, 위를 건축의 3요소라고 합니다. 이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 좋은 건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구조는 이제 건축 구조 분야에서, 또 기능은 뭐 건축물 전체적으로 다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지만, 좀더 세분화하자면 건축 설비라고 하는 분야에서. 그럼 위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분야가 일본에 등장할까요? 네, 건축 디자인, 건축 설비 분야에서 이런 부분들을 각각 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하나 좀 빠져있는 것 같은데, 왠지 이미 떠올리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 기능, 위,
세 가지 요소를 잘 갖춘 건축물이 실제로 지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 건축물, 좋은 건축물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건축 시공 분야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분야들이 함께 협업을 해서 건축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공학과를 지금 지원을 해주셔서 합격을 했는데요. 대학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고민할 때 건축학과도 있고 건축공학과도 있는데 어떤 전공을 하면 될까 이런 것들을 아마 다들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학과 건축공학의 차이를 설명해봐라 이런 아마 그 질문 받아본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건축학은 어떤 것을 연구하는 공부하는 학문이냐. 심리적인 방법으로 앞에서 우리가 건축의 세 가지 요소 중에 미적인 부분을 건축 설계가 된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이제 미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 디자인의 이론. 이걸 중심으로 하고요.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이제 문화적인 부분, 역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함께 스터디하는 이런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대학에는 공과대학이 아니라 이 건축학은 디자인계, 예술계열의 학과로 분류되는 그런 대학들도 많습니다. 건축학과 관련된 대표 자격증은 건축사 자격증이 있고요. 그래서 관련 법령이 근거해서 이 관련된 대학의 학과는 항상 5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년제 학과를 졸업을 해야 건축사 자격증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건축공학과는 어떠한 학문인가요? 건축물과 관련된 역학, 건축물을 구성하는 재료, 공법, 설계 시스템이라든지 첨단 기술, 경제성, 환경 문제, 상당히 폭넓은 이러한 분야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구상하는 이러한 건축의 어떤 아름다움을 고려해서 구성할 이런 건축 디자인이 실제로 건축물로 구현이 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제반 문제들의 공학적인 해결 방안을 다루고요.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는 이 건축 설계 분야까지 포함하는 것이 건축 공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물의 구현과 관련돼서 공학적으로 이 해결 방안을, 솔루션을 찾는 그러한 엔지니어링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 자격증은 뭐 건축 분야의 이제 대표적인 자격증 세 가지만 얘기하면 되는데요.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축설비기사 이런 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기사라고 하는 자격증은 중급 기술자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말합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 중에 초급 기술자부터 고급 기술자까지 그 기술자의 수준에 따라서 자격증이 다르게 지급이 되는데요. 뭐 기능사, 산업기사 이런 이제 초급 기술자들 다음에 중급 기술자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기사 자격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사라고 하는 고급 자격증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최소 4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기술사 자격증을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 시공 기술사, 건축 기술 기술사 또는 건축 기계 설계 기술사 등등과 같은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도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건축학, 건축공학을 좀 나눠봤고 아주 한마디로 간단하게 두 가지 분야를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저는 건축학은 건축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학문이다. 그 다음에 건축공학은 건축과 관련된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학문 또는 그런 학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디자이너, 엔지니어. 여러분들은 이 엔지니어가 될 수 있는 이러한 학과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럼 나는 건축 디자인 쪽에도 조금 더 관심이 있는데 그쪽으로 할 수는 없는가? 이런 걱정을 혹시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넓은 의미에서 건축 설계 분야도 다 포함하는 것이 건축공학이기 때문에 상당히 선택의 폭이 넓다. 그런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면서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학생들은 그쪽으로 계속해서 진로를 공부를 해나가고, 본인은 디자이너가 더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건축공학과 아니어도 디자인과 관련된, 건축 사이드와 관련된 스타일들, 그런 스킬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공학 분야에, 이건 우리 학과 뿐 아니라 다른 대학의 건축공학과도 대동소이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분야, 그래서 시공, 구조, 또 환경 설비, 그리고 건축 설계, 이러한 분야에 관한 이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공학 안에 이러한 네 가지의 이 꼭지들, 네 가지의 이 주축으로 이루고 있는 분야들을 여러분들이 배워나가면서 본인에게 더 잘 맞는, 본인의 적성과 맞고 관심이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진료들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것이 건축공학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나가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건설이라고 하는 분야하고 건축은 그러면 또 어떻게 다른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국내의 이 건설 회사 중에 시공 능력 평가에서 거의 항상 1위를 하고 있는 대형 건설회사 S사의 홈페이지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이 S사의 주요 사업 분야를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네 가지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놓고 있는데요. 건축 사업, 토목 사업, 플랜트 사업, 주택 사업, 이렇게 네 가지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는 모든 건설 회사가 다 동일하지는 않고요. 어떤 회사는 이제 플랜트 쪽은 없이 건축과 토목 사업 위주로만 경영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는 건축 사업과 주택 사업만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합 건설 회사 중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이렇게 네 가지의 사업 분야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네 가지 중에 건축하고 주택을 좀 하나로 묶어서 보면 플랜트 사업, 토목 사업, 건축 주택 사업,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플랜트 사업은 쉽게 생각하면 공장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해수 담수화를 위한 그런 대규모의 시설이라든지 화학 공정, 화학 정리, 그래서 기름으로부터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을 추출하거나 정제하거나 하는 그런 계열의 공장들, 또는 발전 시설, 그런 대규모의 산업 시설, 생산 시설을 만드는 사업을 플랜트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토목 사업은 교량이라든지 도로, 댐이나 항만, 또는 이런 철도, 이렇게 이제 국가의 여러 가지 그 인프라와 관련된 인프라, 국가의 여러 가지 인프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토목 사업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주택 사업은 여러분들이 지금 지원을 했으니까 잘 아는 분야라고 있죠. 그래서 주택 사업은 주로 이제 주거시설,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거시설을 시공하는 그런 사업 분야를 얘기하고요. 기본적으로 워낙에 이제 이 사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축 사업과 좀 분리해서 주택 사업이 따로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큰 의미로 보면 건축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 사업은 주택 사업과 뭐가 다르냐? 건축 쪽은 주거 시설이 아닌 상업 시설 또는 공공 건축, 도서관이라든지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 관련된 주민센터나 구청이라든지 시청, 이런 공공 건축, 강남의 전시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업을 건축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주거시설을 만드는 사업을 따로 떼어서 주택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체적인 세 가지의 사업을 다 아울러서 얘기할 때 건설 분야, 건설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건축 분야는 이 종합적인 건설사업의 한 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공학과에 들어와서 4년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본인들이 진로에 대한 준비들을 다 해나가면 졸업 이후에 이렇게 이제 시공, 구조, 환경설비, 설계 분야,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약간 이제 대표적인 진로 진출 분야들을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네 가지 분야 모두 공통된 분야가 진출 분야가 나오죠. 종합 건설에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같은 S사와 같은 여러 가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기업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수공 분야도 필요하고 구조나 환경 조직 설계 분야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공 분야는 종합적인 공동 전체를 다 다루는 회사가 아니라 전문 시공 회사라 그래서 각 공종별로 전문화된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가령 건축 외장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 창호라든지 패티널의 조적이라든지 이렇게 건물의 외장을 주로 다루는 또는 설비만 전문으로 시공하는 회사라든지 이렇게 전문 시공 회사가 있고요. 건설 관리 회사가 또 물량을 산출하거나 비용을 산출하는 그러한 회사, 또 부동산 개발 회사 이런 것들이 시공 분야에서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구조 분야, 종합 건설에서 외에도 구조 엔지니어링 산업이나 안전 진단,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쪽. 환경 설비 쪽은 건설 회사에도 이제 기전 팀이라고 그래서 기계 전기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설비를 중심으로 건설 회사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설비 엔지니어링 회사나 친환경 컨설팅 또는 친환경 인증 기관 이런 곳에 취업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설계 분야 건설 회사에도 설계 건축 설계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사 사무소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설계 전문. 샵 드로잉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 상세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현장에서 시공 과정에서 좀더 디테일한 조명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작성하는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건축 분야의 네 가지 세부 전공 분야별로 진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공부를 좀더 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면 대학의 이제 교육자로서 교수로서 대학에서 전하는 교수님들처럼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연구 기관에 들어가서 건축과 관련된 건설과 관련된 다른 연구에 참여하는 그런 진로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공무원이나 또는 공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LH나 SH, GH 공항공사, 철도공사, 아니면 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라든지, 또는 이제 감정, 건설과 관련된 이런 이제 공단 공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서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 진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 설계 분야 이렇게 건축학 전공에 비해서 건축공학 분야는 설계를 포함하는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여러분들이 진로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인의 적성, 본인의 장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건축공학에서 여러분들의 진로를 상당히 다양하게 찾아갈 수가 있다. 그런 점들을 잘 유념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간단하게나마 이 건축 분야, 건축 종합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학과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부 전공 분야별로 교수님들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시공 분야의 윤경석 교수님, 그리고 손도식 교수님, 두분 교수님 계십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주로 이제 전공하시는 분야와 간단한 인적 사항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구조 분야로 최광호 교수님, 그리고 이종현 교수님, 두분 계십니다. 최광호 교수님은 주로 철근 콘크리트를 이제 전공 분야로 가르치고 계시고요. 이종현 교수님께서는 강구조, 철골 규격을 중심으로 수업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환경 설비 분야는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디자인 쪽, 설계와 조직 쪽은 신이열경 교수님께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임 교수님은 여섯 분이 계십니다. 전임 교수님은 우리 남서울대 건축공학과에만 소속이 되고 계시고, 풀타임으로 수업 강의만 진행하고 계시는, 강의와 연구만 전념하시는 교수님을 전임 교수라고 하고요.
다음으로 겸임 교수님이 두분 계신데요. 이분들은 본업을 가지고 계시면서 학교에 이제 강의가 있을 때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해 주시는 교수님들을 겸임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건축시공 및 건설관리 분야의 송영용 교수님 계시고요. 건축구조설계 쪽의 하대웅 교수님께서 수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전임 교수님 6분과 겸임 교수님 2분, 그리고 이제 이 외에 시간 강사로 이제 파트별로 수업을 담당해 주고 계시는 교수님 중 파트너가 또 다르게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업을 담당해 주시는 교수님들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은 전공 동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공 동아리라고 하는 것은 전공과 관련된 스킬하거나 또는 관련 자격증과 관련된 스터디, 또 진로 탐색 등을 위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 모임입니다. 그래서 전공 분야에서 다루어야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한 툴들이 있는데요. 가령 TED이나 구글 쪽의 마이더스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건물 에너지 성능 평가를 하는 프랜시스나 에코투 이러한 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된 스킬업을 하거나 또는 자격증을 준비하는 이러한 이제 진로를 탐색하는 스터디 모임이고요. 세부 전공 분야별 교수님을 지도하는 자체적인 세미나나 외부 학술대회나 경진대회, 박람회나 현장 작사 또는 이제 자체적인 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내에서 이 활동비와 마일리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학습 동아리라든지 취업 동아리.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 역량과 취업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대학이 지원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학과의 전공 동아리 단위로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활동비와 마일리지는 여기 모이게 되면 이때는 장학금과 같은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등록금을 감면해주는 그런 장학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학과 단위의 전공 동아리가 운영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와 좀 관련돼서 졸업생 멘토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전공 분야별로 졸업생과 재학생을 매칭해서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전공 동아리 활동에 참여해서 자연스럽게 선후배 간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함께 학부 때 같이 했던 선배들이 졸업하고 산업에 들어가서 실무를 하게 될때그 선배들을 통해서 멘토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전공 동아리와 졸업생 멘토링이 연계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전공 동아리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학과 차원에서 현업에 있는 졸업생과 여러분들을 매칭시켜주는 이런 졸업생 멘토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이러한 것들을 이제 기획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졸업생들과 학생들이 이렇게 서로 컨택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조금 이제 작년에는 활성화되지 못했고요. 올해에는 좀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졸업생들과 함께 그런 진로와 관련된 분들을 해나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다면 이 전공 동아리, 말씀드린 전공 동아리를 참여함으로 해서 선배님들과도 네트워크 만들고 또 여러분들이 전공과 관련돼서 다양한 역량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가지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로 간단하지만 어떤 전공 동아리가 있는지 소개를 드릴게요. 민경석 교수님께서 지도하고 계시는 건설 관리 전공 연구실이 있고요. 세부적인 연구 분야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교수님들이 주로 연구하시는 내용들을 소개한 내용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외에도 전공 관련 스킬업이나 자격증 스터디, 진로 준비 이런 활동들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손보식 교수님께서 주도하시는 건설 기술 및 경영 연구실이 있습니다. 세부 연구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강호 교수님 지속 가능 콘크리트 연구실.
이 연구실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전공 동아리가 운영이 되는데요. 교수님들이 지도하시는 대학원생, 그러니까 석사과정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는 자연스럽게 이건 이제 랩이라고 해서 이 연구실에 이 대학원생이 교수님과 함께 연구 과제도 하고 이렇게 이제 연구 활동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이제 학부생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경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종원 교수님께서 지도하시는 스마트 구조 연구실이 있습니다. 세부 연구 분야는 이렇게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제가 볼 때는 가장 활발하게 연구실 전공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도하고 있는 그린 빌딩 연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연구 분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린 빌딩 연구실은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해서 새롭게 시즌 2 새로운 멤버들을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작년에 입학한 20학번과 올해 입학하는 여러분들, 21학번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연구실을 좀 다시 리빌딩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예경 교수님께서 지도하시는 건축환경 통합설계 연구실. 건축 디자인 설계와 관련된 연구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입학하셔서 이 연구실에 눈을 두드려 보고 여러 선배들과 함께 전공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역량들을 키워나가고 진로를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학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습 기자재들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구조 실험실, 우리 학과가 있는 건물의 1층과 지하 1층에 이렇게 구조 실험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 안에 있는 장비들인데요. 저는 이제 구조 분야는 아니지만, 이쪽 교수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전국에 있는 대학들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 실험실 중에서는 손에 꼽는 상당히 좋은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의 실험실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는 환경설비 과목과 관련돼서 가를 수 있는 기자재들인데요. 열환경 분야, 공기환경 분야,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분야들마다 장비들이 있습니다. 또 보시면 다양한 장비들. 비탄경, 음환경, 일사량제라든지 조조제, 직화수 등등, 수공측정기, 비탄기, 풍원수급기나 데이터로 인식 시스템. 이런 장비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스카이대 수준의 실험 실습 기자재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기자재들이 보유하고 있고요. 제가 남서울대에 와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의 욕심이 있어서 학교 쪽에 많은 요구를 했고, 많은 기자재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건축공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면 이러한 기자재들을 여러분들이 낸 등록금으로 마련한 기자재들이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는 그런 실습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기대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과 자랑거리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교내외 수상 실적입니다. 최근 5년간 외부에서 수상한 실적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작년에 한국 에너지공단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최한 에너지 문화예술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을 우리 학과 4학년 학생 3명이 중심이 돼서 출품을 해서 제일 높은 상이에요.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상,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상, 이렇게 두 가지 상을 공동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자랑할 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행사가 취소됐지만 해마다 이렇게 건축 학회라든지 건설 관리 학회 이러한 학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경진 대회나 학술 발표 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학술 대회에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참가해서 좋은 성적들을 거뒀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내에서도 이런 이제 수상 실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3년간 2018년도, 19년도, 그리고 작년에도 교내 창업 경진 대회에서 여러분 선배들이 최우수상, 대상을 3년 연속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올해도 2학기에
창업경진대회가 개최가 되는데, 선배들이, 후배들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지지 않겠느냐. 3년 연속으로 이렇게 대상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아마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지게 될 것 같다. 이런 농담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시장 실적을 선배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시장 실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지표죠. 학과의 취업률, 그리고 주요 취업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5년간 교육부 공식 취업률입니다. 81.2%.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70%대 정도로 조금 취업률이 내려가긴 했는데요. 5년 평균 80%를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때에 건축공학과가 이런 높은 취업률을 이루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중부권에 있는 비교대학 19개 대학의 건축공학과의 평균 취업률이 5년간 60에서 65% 정도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 남서울대 건축공학과가 취업이 잘 되고 있는지 비교가 될 때 20% 가까이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교수님들이 열심히 지도하시고 또 취업과 관련돼서 노력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선배들이 그만큼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잘 본인들의 역량 관리를 해왔다,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학과에서 굉장히 취업과 관련돼서 신뢰를 기울여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취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과에서 매년 두 차례에 걸쳐서 전공 분야와 관련된 취업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 실무 전문가 모시고 외부에서 강사를 모셔서 특강을 진행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우리 학과의 졸업생 중에 실무를 하고 있는 졸업생을 특강해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보시는 것과 같이 구조 관련된 기업이나 CM 쪽 또는 연구원 또는 설계사무소, 이거는 이제 친환경 인증 기관입니다. 그런 곳에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굉장히 베테랑 전문가들이신데요. 이런 분들을 모셔서 현장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2학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선배들이죠. 그래서 여기 입학 학번들이 나와 있고요. 현재 소속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배님들이 매년 한 번씩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업과 관련돼서 이런 특강도 참여하고, 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졸업생 멘토링, 전공 동아리를 중심으로 졸업생들과 매칭이 돼서 취업과 관련된 준비들을 방학 때부터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도록 학과에서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졸업한 선배들을 이제 주요 취업처를 좀 여러 개를 했는데요. 여기 외에도 이제 여러 선배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취업 현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선배들의 취업 현황을 열거를 했습니다. 여기 윗부분에 여기까지는 이제 대학원을 졸업한 석사 학위를 가진 선배들이 졸업한 현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국가연구기관인데요.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이거는 이제 상당히 요즘에 많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관련돼서, 기후변화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이제 국가의 기후 정책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연구원인데, 여기에 이제 2018년에 졸업한 선배님이 연구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기타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 상당히 이제 우수한 그런 기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제 기업들의 어떤 수준이나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인지 잘 이제 감이 없을 텐데요. 상당히 큰 규모가 있고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기업들의 선배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다, 포진되어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이런 이제 공무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수직으로 채용이 된, 또는 공사 같은 경우나 공단 그런 곳에 취업한 선배님들도 있고요. 다양한 분야의 선배들이 활약을 하고 있다는 거 상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과의 비전과 전략입니다. 남서울대 건축공학과는 스마트 융합 건설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요. 학과 단위 공과대학 1위, 중부권 대학의 취업률 1위를 대표로 여러분들을 지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학과 단위 평가라는 것은 대학에서 각 전공 학과들을 여러 가지 지표들로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1위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중국권 대학 중에서 취업 모의비를 한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쉽다면 쉬운 목표일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취업이 어렵고 또 대학들의 경쟁이 치열한 그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들을 세워서 여러분들을 지도해 나갑니다. 여기 이제 추진 방향과 전략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님들이 주로 고민하셔야 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지역사회 협력이나 산업국제 협력, 그러한 네 가지 방면으로 다양하게 노력을 기울여서 이러한 스마트 융합 건설인들을 양성하겠다. 그런 이제 의견을 세우는 것이고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과 좀 관련이 된 내용은 교육 역량 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융합, 건축공학, 공공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래서 스마트 안전, 제로에너지 분야, 친환경 원천. 자, 이렇게 4차 산업과 건축 분야를 융합하는 이러한 전공 교육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그런 교육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 동아리,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여러 학생들이 더욱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또 기존의 교수법보다는 더 혁신적인 교수법으로 여러분들의 학습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전략적으로 특화해서 표현했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방면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건축공학과에 들어왔을 때, 자부심을 가지고 건축공학과를 이제 졸업하게 될 때, 좋은 그러한 취업처에 여러분들이 사회에 편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이 열심히 지원을 바뀌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대학 본부에서 전달해 드리는 공통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있다고 해서 몇 가지 공통된 안내를 드리는 건데요. 먼저 기숙사 시설에 대한 안내입니다. 남설대 기숙사를 엘린 생활관이라고 하는데요. 두 개의 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생활관, 2생활관. 그래서 입학 성적하고 통학 거리, 간단 이렇게 해서 차등을 해서 통과를 하게 되는데요. 상당히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집이 좀 멀어서 통학 때문에 염려하는 학생들은 자취하는 방식도 있고 기숙사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 관련돼서 이게 이제 전철 노선입니다. 그리고 1호선을 통해서 성안역을 내리게 되면 남서울대역 이렇게 부재가 붙어있죠. 여기 내리시게 되면 남서울대학교까지 무료로 셔틀버스를 하루에 160차례 이상 한번 이동하는데 5분 정도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남서울대학교에서 학교까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에서 수인선이 좀 교통이 됐기 때문에 인천에서도 수원역으로 와서 여기서 1호선으로 갈아타게 되면 1시간 정도의 상황까지 이동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셔틀버스가 성안역에서도 있고요. 성안, 안성, 평택에서도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남, 서울, 그 다음에 부천, 성남, 동탄, 안산, 이런 곳에서 통합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노선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이제 시외버스, 또 시내버스 노선들이 있으니까요. 대중교통 잘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지사항입니다. 수강신청. 1학년은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신입생 수강신청을 진행을 합니다. 2월 15일 이후에 대학에서 수강신청 방법을 안내드린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021학년도 1학기를 비대면 수업으로 하느냐, 대면 수업으로 하느냐, 이 부분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대학에서 이제 운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장학금 6월 3일부터 3월 1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셨다가 이제 1차는 이제 마감된 상태인데요. 추가 모집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뭐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하지 말고 일단은 신청을 해놓고 결과를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자금을 이제 대출해야 되는 학생들은 관련돼서 장학재단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리엔테이션을 별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학과의 소개, 또 비전 설명을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는 내용들이고요. 2월 셋째 주에 따로 이제 일정을 확정하게 되면 다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과의 선배님들 학생회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학생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생활에 대한 자세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이제 풀어드리고 또 자세한 안내들을 뭐 수강 신청에 대한 부분도 안내 포함해서 안내를 드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학과 자체적인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잘 관심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학과에서 준비한 비전 설명에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건축공학 엔지니어로 또 디자인으로서 건축이라는 이 상당히 매력 있는 이 분야에 한 이제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남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가 응원하고 계속해서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합격과 또 입학을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그런 형태의 이 시간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학과의 이런 이제 전략과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교수님들과 전공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 것으로 해서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조금 아쉽더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이 시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있을 그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소개적인 자세한 질문들 여러분들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또 자세한 문의사항들은 학과 사무실을 통해서 교재나 저에게 연락으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학과 비전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학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을 맞이하면서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